여기서 퀴즈 나갑니다. 축구공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준정다면체를 이용해서 제작되는데요.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은 각각 몇 개일까요? 그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은요. 네.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 좀 이렇게 접근이 좀 가능했다면. 네. 요거는 좀 입체 도형인데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, 선생님. 네, 이번에 본 영상 속 내용이 수학적인 사고력, 상상력, 창의력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정오각형, 정육각형 제가 좀 어려워하는 형들이거든요. 그런 형들인데 네. 정사각형까지 그 형은 좀 친해요. 저는 정육각형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마 30개가 나올 거고요. 30개? 5, 6에 30이니까. 점점 날로 찍는. 왜? 이렇게라도 접근해봤어요? 자, 13개 가보겠습니다. 13개? 박지성 선수. 전 선수의 등번호. 야, 진짜 뜬금없네. 아니, 그럼 곱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뭐. 아니, 뭐, 근사치라도 봅시다, 그러면. 아, 가보겠습니다. 정답 알려주십시오. 네. 정답은요. 정육각형의 개수는 20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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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오각형의 개수는 12개입니다. 아, 또 그게? 왜? 합치면 32개 돼서 30개라고 그러는데. 아이, 정말. 아니, 이게, 아, 근데 중요한 거는 개수가, 중요한 건 그 두 개가 같지도 않아요? 네, 개수가 똑같지도 않네요. 똑같지도 않네.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준정다면체는 각 면들이 정다각형이긴 해요.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준정다면체 중에서 우리 수학에서 배운 뭐 삼각기둥, 사각기둥, 오각기둥 이런 각기둥도 있고 또 이제 억각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밑면, 밑면이 둘 다 정다각형이에요. 근데 옆면을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채운 게 있어요. 그래서 서로 비틀어진 상태로 그런 걸 억각기둥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각기둥과 억각기둥이 아닌 것을 아르키메데스 다면체라고 합니다. 아르키메데스? 아르키메데스는 우리가 좀 알죠. 예. 친하진 않아도 좀 아는데 건너. 아니 근데 그분이 그런 것도 만드셨어요? 예. 아르키메데스가 연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케플러에 의해서 재발견되었고요. 이 아르키메데스 다면체는 모두 13가지가 있어요. 아니 근데 깎은, 다듬은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좀 친숙합니다. 저희가. 예, 친숙해요 약간. 예, 말 그대로 깎거나 부풀리거나 다듬거나 하면 그런 나오는 모양이긴 해요. 모양 자체가. 그래서 축구공 모양의 그 다면체 딱 봐도 깎은 정20면체예요. 원래 도형이. 그래서 정20면체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각 곡성을 중심으로 그 선분의 3분의 1 지점만큼만 잘라내요. 예, 그러면은 그 모양이 곡수염 주위로 해가지고 오각형이 생기거든요. 그리고 원래 삼각형은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0개, 12개. 물론 이 준정다면체는, 정다면체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라서 좀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우리 미분도 배웠는데. 그쵸. 미리 접해보는 효과로 고학년 때 도형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